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학모 상담 주간의 여파로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상담 중이신 것 같고요. 더 기다리면 연수가 더 늦게 끝나게 될 테니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학교까지 오셔서 지금 특별한 연수를 해주실 선생님은 송형호 선생님이시고요. 한국외대 영어과 영어 선생님이세요. 네, 졸업하셨고 인덕공고, 수민여중, 엄북중, 방이중, 동북고, 자양고, 면목고 그러니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여러 군데 근무하셨고 지금 현재 천호중학교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요즘 갈수록 까칠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과 치유로서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사 네트워크 돌봄치유교실 참여소통 교육모임의 고문 맡고 계시고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라는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책 번역하셨고 교육을 바꾸는 힘, 감성교육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께 굉장히 좀 유용한, 알찬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단생 중에서는 2학년 단생께서 역시나 자리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올해 저희 지금 생활수에서 특히 2학년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송 선생님 강의 듣고 많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다행히 무더위가 한풀 가서 지나니까 좀 거의 정신이 없죠. 네. 나이가 또 오늘 또 월요일이라 선생님들한테 올해 살짝 좀 바쁘잖아요. 이 마음이. 다만 이제 제가 또 가까이 오니까 귀에 배경이 산이 참 좋네요. 공기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다 피부에도 좋죠? 좋은 공기가 피부에도 좋아요. 뭐 길지 않은 퇴근 무렵의 연수라서 거창한 이론보다 선생님들 애들만으로 꿀팁이라고 깨알지 그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 이 휴대폰으로 제 수업을 그냥 찍고 있습니다. 통째로. 요즘 이제 삼각대가 최근에 작년 올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그냥 이렇게 무시로 그냥 해놓고 애들 수업하는 걸 그냥 찍어요. 애들 발표하는 거 그래서 찍고 바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하룻밤새 조회수가 한 700, 800 이게 훌륭한 학습 도구예요. 애들은 이제 찍고서 올려주는데 이제 저작권료도 애들한테 지불을 합니다. 건빵 원래는 그 3.5kg짜리 포대에 들은 거 그걸 쓰는데 그걸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샘플로 이렇게 들어서 여기 한 주먹 먹어라 그러면 그게 저작권료예요. 나중에 그것도 왜 내 허락도 안 맞고 그랬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혹시 카톡으로 돌봄치유 교실이란 소식지를 받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우리 혼자? 선생님 무슨 말? 아, 수학? 네. 수학 단톡방에 한 300명 정도? 이 수학 이 단톡방은 이제 제가 2012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좀 정보를 손쉽게 나누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으니까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감옥 알려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오고 가고 있어요. 선생님 무슨 과목이세요? 네, 체육도 단톡방에 한 300명 정도 들어와 계세요. 뭐 잇몸 말아올리기 이 음악 갖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올라와서 저도 요즘 그 음악 들으면서 잇몸 말아올리기
요즘 민원 말아 올리기를 한다. 응? 일으키기 하면 허리 안 좋은가 봐.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얼굴이 좀 느슨하게 생겼죠? 가입에 무슨 뭐 제한이 없어. 정보를 나누고 싶으신 누구든지 와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내용은 이 밑에 여기 보시면 KET21 돌봄 치유 교실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거기에 가셔서도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이 파워포인트는 그 부장님한테 메신저로 받으셔서 받으시고 의리도 오늘 수업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119 페이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119일까요? 네,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체벌이 최근까지 유지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2010년까지도 공공연히 체벌이 허용됐었잖아요. 2010년 이후에 체벌이 금지되면서 뭐 그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전에 체벌이 진작에 금지됐으면 대체 훈육수단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체벌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훈육수단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사실 연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났다 했지. 119 여기 가시면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쭉 목록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이걸 구축하기 2010년부터 구축했으니까 지금 한 6년, 7년 된 내용이네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강의한 것도 지금처럼 찍은 거 그냥 통째로 다 올려놓으셨어요. 수업 좀 집중을 못합니다. 자는 날에 수업 좀 딴짓하고 수업만 시작하면 화장실 가요. 사사건건 따져. 요즘에도 이렇게 따지니? 교사에게 욱하고 덤벼들고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에 대한 이혼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가? 어떤 애는 정말 자기 주변에 쓰레기가 쑥쑥 쌓여. 이런 애는 어떻게 하나? 지각되었을 때 상습적 땡땡 치는 아이. 이런 게 어때? 욕을 달고 사는 아이. 이런 것들이. 어떤 거 하나 볼까요? 이 중에. 하나만 했죠. 네? 화장실. 아까 거의? 화장실. 수업만 시작하면 화장실 갔다 올려. 화장실 갔다 오는 거는 많이 제 경우는 화장실 갔다 오는 거는 통제합니다. 근데 목마르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건빵의 최대 단점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건빵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 산만한 아이들 ADHD라고 의심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절대 먹을 게 있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전문의들은 아예 ADHD 아이들에게 껌을 씹도록 권장하라고 까지 되어 있어요. 뭔가 얘네들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빵이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뺏기지 않아서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하나, 목이 마르다. 그래서 좀 물 먹으라면서 아예 생수통에다가 이렇게 생수를 냉장고 얼려서 이거 마셔라. 또 교과 교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고요. 남녀 구별만 남자 거에 F, N 여자 거에 F. 그 다음부터 물 먹으러 간 거.
생각보다 해결책이 단순한 점. 아예 그 넛지 이펙트, 팔꿈치 효과라고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원인 자체를 없애버려. 무서운 일, 순육이. 아, 제가 천호중학교인데 천호중학교는 생각나는 뭐 누구 사람 없어요? 그제 지난 금요일 정면 퇴임식 하셨습니다. 퇴임식 하셨어요. 감회가 새로우시죠? 뭐 상품을 몇 가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상품이라는 게 이제 학급 빈품의 개념인데, 저는 이제 학급비로, 불가능 학급비가 좀, 학급 운영 지원비가 좀 나오나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돈을 매기는데 안 쓰고, 그냥 학급 운영 지원에 썼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다 구입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별의별 물건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A4용지도 한 권, 등등, 스테이플러, 뭐 필기 있고, 이건 초창기의 첫 해 모습이에요. 지금은 뭐, 사인펜도 학급비를 다 사놔. 그래서 얘들아, 한 번 내일 듣기 평가니까 뭐, 사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대야 해줘. 심지어는, 여기 오른쪽에 여학생들, 렌즈 끼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그 렌즈 클리너 애까지. 예, 그리고 여기는 뒤에는 요건 남자애들이 여름에 땀 많이 난다, 냄새 난다고 여자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봐? 그랬더니 방향제. 학급이 저는 너희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에는 있다. 집보다 편안해야 한다. 이렇게 팁으로. 최근에는 여학생, 어떤 가난한 그 복지 대상 여학생들이 생리대를 못 산다고 그래요. 아예 생리대도 학급 빈품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자, 이게 요거는 어느 교실에 가서 시험 감독 상태는 애들 책상마다 이게 하나씩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거니? 미술실도 아닌데. 자, 뭐에 쓰는 거였을까요? 맞추시면 드릴게요. 책상이 아닙니다. 서랍 아니고요. 뭐요? 책상이 아니고 서랍도 아니면 어디 있어? 그렇지, 바닥인데. 바닥이지 뭐. 자기 책상 밑에를 각자 자기가 다 청소하고 끝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좋다. 청소 감독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서치라이트 쭉 한번 스캔하면 돼. 거기 안 됐네? 그러면 끝이더라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 학급비로 다.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 가면 천원이래 저거. 간단하게.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아까 뭐 1318명. 1318. 지금 영어과가 1318명이 찼어요. 영어과 선생님. 영어과 끝나고 잠깐 저하고 제가 선물이 있어. 오늘 만든 거야. 칭찬 라벨. 그 60개의 칭찬. Awesome. Good thinking. Not bad. 오늘 스티커 할 때 띄워서 붙일 수 있게 오늘 만든 거 있거든요. 이따가. 영어과에서 이렇게 지식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미 최고 친구 인원은 몇 명일까요? 맞추시면 돼요? 단면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추천 가능한 카톡 최대 인원은 500명? 또? 1318명인데 그 이상은 돼야 돼요. 5,000명? 또? 2,000명? 또? 네, 5,000명이 제일 가까운 걸 끌어주네요. 이건 애들 역할극 할 때 쉬우면 복면 가왕 대신에
여러분. 제 카톡 친구가 지금 9,800명이고 왜 그 카톡 친구가 이렇게 많지? 저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좀 이따가 강의 속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페이스북 친구가는 5,000명, 지금 4,000명 정도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ICT 나왔을 때도 ICT를 저는 스스로 정의를 뭐라 했냐,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툴이다. SNS 이런 거 뭐가 SNS다. SNS 이렇게 정의. 소셜 네트워크 하니까 스튜던 네트워크 서비스, 학생들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시스템. 카톡, 페이스북으로 인성교육을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담임이 교실에서 하는 잔소리로는 애들이 CR도 안 먹혀. 대신에 올림픽에서 5,000m 여자 달리기에서 그 두 선수가 넘어진 선수를 격려해서 그 영상이 MBC 뉴스에 보도되더라고요. 바로 페이스북에 올려주고. 무엇이 중요한가? 올림픽에서 과연 올림픽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런 것이 신바람 나게 아이들이 친 욕설을 많이 할 때 여기 영상 받으셔서 이제 애들이 뭔가 자꾸 낯선 행동하면 자꾸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속상해할 것도 없어. 그러려니 하고 욕을 많이 하면 그 저기 욕하는 영상 진짜 욕을 많이 해서 실험한 것도 있잖아요. 양파를 아예 욕한 양파, 칭찬 양파 쪽쪽이 발부터 상태가 다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배려심이 그리고 예의를 선생님들께서 이 자꾸 이 애들이 개념이 없다 이런 말씀. 그렇죠? 개념이 없죠? 그럼 개념 없으면 개념 없어서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당하죠. 그러면 개념을 교육시켜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면 좋겠죠? 근데 그런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죠. 이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학자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용어를 아예 만들어서 이 페어런트 또 다른 부모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교육들 밥상머리 교육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센 척하는 아이 불광에도 좀 센 척하는 애들이 있나요? 그런 애들 다루는 법을 좀 제가 이 센 척하는 애들은 실은 이 그런 애들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엉덩이 툭 한번 쳐보세요.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애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그런 애들 센 척하는 애들 실은 스킨십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실패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센 척하고 완장차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에게는 아예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50대 때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때 학도 혹간이라는 게 있어서 껄렁껄렁한 친구들한테 어떤 역할을 줬어요? 중대장이다. 완장체죠. 합법적인 권력을 그 아이들의 어떤 권력을 주는 것도 좋고 또는 이 결과의 중심 훈육을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현관에 그 학교 운영 그 학교 폭력 그 결과를 안내해 주신 거 보고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이 초중고 단계에서는 징계보다도 징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크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관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저는 생지부장할 때
그걸 before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다 넣어드리겠어요. 어, 이게 교육이야 이게.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걸 집요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모든 사안을 교육의 계기로 삼아요. 심지어는 애들이 수학여행 가서 어, 고등학교 애들이 어, 대차게 싸워가지고 뭐 부러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그게 뒷담으로 있는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뒷담을 한 애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나 이건 뒷담 깐 놈도 문제지만 그 중간에서 뒷담 전한 놈이 문제야. 그리고 또 그걸 그 전에 듣고 찌질하게 가서 싸우고 찌질이 삼박자야. 며칠째 고민을 해.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교육을 하는 거야. 리페어런트. 그래서 본건 생각, 오케이. 옛날 못난이 삼형제 그림 생각, 찌찌기 올림픽. 그리고 뭐, 얘들아, 뒷담 깐 놈 1위 1번, 뒷담 전한 놈 2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이다. 그러면 어떤 애가 제일 찌질아? 그걸 학습지로 만들어서 모든 교실에 또 학급하면 다 넣었어. 선생님들은 어떤 누가 제일 찌질? 특히 여학생들이 뒷담 여학생들은 뒷담 문화야. 이걸 확 잡는 방법이 이건 찌질이 올림픽 카페에 가셔서 찌질이 올림픽 검색하시면 양식이 있어요. 꼭 가세요. 자, 그럼 선생님들도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한지 비밀 투표를 해볼게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1번, 2번, 3번. 준비하시고 고개 숙이시고 뒷담 깐 놈 전한 놈 뒷담 듣고 하니 3번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네. 아, 어디가 몇,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3번 아니에요. 3번을 찍는 사람은 굉장히 당찬 사람이에요. 대체로 직단 특별히 할래 이런 그 이런 분들이 3번을 고릅니다. 제일 많이 고른 게 몇 번? 2번이었다. 뒷담 전한 번. 저는 이 얘기를 우리 반 애들한테 다 해요. 야,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어? 우리 마누라가 결혼한 지 20년인데 우리 어머니가 꼭 뒷담 까신다.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든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전해요. 나름대로 포장해서도 전해고. 그런데 100번을 시도하면 99번이 틀어지는 누가 제일 찌질한 거예요? 뒷담 전한 남편이에요. 그럴 때는 아이 쿨하게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저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러면 싸워라 싸워 싸움을 붙여. 왜 뒷담 까시냐고 바로 붙어서 얘기해. 애들한테 그렇게 그럼 이제 반별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1, 2, 3. 그럼 그거를 또 출력해가지고 A4는 안 돼요. A4는 붙여. 그러니까 B4 출력해서 교실 뒷문 앞에다 딱 붙인 거. 그러면 애들이 뒷담 깐 놈이 랭킹 1위거든요. 대부분의 반에서 뒷담 전한 놈이야. 1위야 랭킹. 그러면 얘가 뭔가 뒷담을 하긴 전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되면 내가 찌질하게 해. 그래서 여학생들이 그 뒷담 문화 확 줄어들. 아예 그 씨앗을 없어. 남의 말 전하는 그 자체가 학교 폭력이. 여학생 학교 폭력이 가장 심한.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또 선도위원회, 선도, 다 알려줘.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이름은 익명 다 땡땡땡 하셔. 홍모모 그러면 홍씨가 그 말이 딱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인권위원회 고발을 하면 그렇게 당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작 이 애들한테 이 화난 거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IBCG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iMessage가 입에 붙질 않아. 참 그래서 제가 발명한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나 이렇게 네가 뭐뭐하니. 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네. 왜냐면 내가 막 떠들어. 떠들 때 야! 그럼 쉽죠? 그럼 안 돼. 특히 남교사가 여학생한테 야! 그러시면 수능은 끝이야. 왜냐? 여자애들은 남자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 훈육이 안 돼. 그냥 공포만 지르고 집에 가서 뭐 폭력을 행사 당했다. 그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네가 뭐하니? 네가 떠드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가 떠드니? 떠들지 떠든다고 하지 말고 중립적인 표현을 쓰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참 답답하다. 왜냐면 나 집으로 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제대로 화내는 법이요. 남편에게 화낼 때도 이렇게 여보! 이러시면 아, 당신이 그러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몸에 왜냐면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몸에 왜냐면 이때 그 내 마음이 몸에 이렇게 단어들을 잘 고르면 여기 좋은 게 당혹스럽네. 이 표현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당황합니다. 당신이 그러니 내가 참 당혹스럽네. 왜냐면 난 제대로 화내는 기술. 또 부장님께서 어느 날 좀 부장님께 좀 뭔가 건의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착하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면 소통이 안 돼서 그 집단이 더 오히려 더 황폐해져.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 뭐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교장 선생님? 난 이 두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도 정확하게 화난 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는 점점 더 그 며느리 상태를 모르니까 점점 더 폭력적이 될 수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아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번엔 저도 신경 좀 쓴다고 썼는데. 그러면 어르신이 발끈하고 화낼까요? 아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저기 같은 밥상에서 20년째 같이 밥을 먹으니 내 집사람이 IMS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저도 좀 그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긴장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네요.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좋네요. 내 마음이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 습관이 네가 그러니까 내가 좀 그렇다. 너 뒤에 있는 의미로 나와. 바쁜데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옛날 같으면 나와 이 새끼였죠? 뭐야? 근데 지금은 그런 스타일이 진짜 지나가지고 자, 그리고 올해 불가능해서 지금 어려운 절단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학폭은 생지부강하고 선도는 학년 하신다고 들었는데 학폭 자체가 워낙 일이 법으로 되니까 이게 한가치가 있었어요. 잘하셨네요.
여기 결과의 중심 풍력. 지금 애를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내공사 징계를 내렸어요. 교내공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생지부선님 계시나요? 교내공사를 시켰어. 어떻게 교내공사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교내공사는 사회공사와 대비되는 거죠.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는 게 교내공사가 아닙니다. 학교를 위한 공사예요. 굳이 교내라는 말로 한정돼 버리면 그 봉사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더 곤혹스러워요. 얼마나 뺀질대고 우리 다니면서 학교가 걔네들 교내공사 시키면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컨셉 자체를 학교를 위한 공사에서 집에서 해와도 뭔가 검색을 한다든지 자료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굳이 좀 봉사활동을 제대로 시키려면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시켜요. 이거는 예, 매직 스펀지인데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뉘어져요. 애들한테 물통 하나하고 이거 하나씩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는 1층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복도를 탔다. 그러면 복도가 반짝반짝해져. 복도 벽이. 그러면 애들이 하면서도 자기가 한 그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기분이 좋아. 아, 나 때문에 학교가 깨끗해져. 그럼 전 그런 봉사를 지키고 저도 고마우니까 애들한테 오히려 제가 고마워서 제가 애들을 뭐 그 차도 타주고 밥도 사주고 진짜 고마워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는 바깥에서 시키시나요? 네. 하루 이틀 이렇게 주나요? 그거를 지금 사회봉사를 우리나라에서 전일로 맡아서 우리 애들을 케어해 줄 만한 기관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칙을 바꿔버렸어요. 사회봉사하고 특별교육을 매칭하지 않고 몇 시간, 하루를 두 시간으로 방과 후에 사회봉사를 한다고 치면 두 시간 가능하니까 몇 시간, 특별교육도 몇 시간 이렇게 줘버리니까 징계가 그때부터 좀 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징계받는 애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애들일까요? 안 한 애들일까요? 안 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자체를 힘겨워해요. 저는 그냥 목록, 사회봉사 기간 목록 딱 주고 알아서 해갖고 한 달 이내로 그냥 그렇게 만약에 한 달 이내로 안 해오면 교칙에 따라서 교사 지시 불이행해서 그 다음 단계 징계를 넘어간다 이렇게 버렸어요. 애들하고 싸울 일이 없었으니까 쟤는 가서 평생 안 해보던 봉사활동을 막 10시간을 뭐 이렇게 오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힘겹거든. 그래서 애들이 귀찮아서 안 해요. 엉뚱한 짓을 하면 내가 귀찮아지는구나 이걸 이제 군인들이 깨닫고 생지구나 학년 선생님들은 그것 때문에 무슨 신경 쓸 일이 없어. 특별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제. 저는 특별교육은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섭외해가지고요. 지역아동센터로 특별교육을 보냈어요. 가서 청소하는 거 말고 초등학생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1학년 지역아동센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가 이제 한부모 가정, 조선부모 이런 가정에 다문화 이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얘네들이 은근같이 해요. 그래서 얘들이 가서 초등학교 1학년들 수학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데 말을 안 듣는 애들.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갓세 이렇게 갔다 오면 성찰을 해요. 와, 선생님들이 정말 힘든 치료거든요. 그걸 반성문을 애들이 끝나면 반성문을 쓰게 해오는데 10명 보내면 8명이 성공을 해요. 얘네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이거든요. 사고치는 애들이 남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도 키우고 또 교사들의 어려움까지도 애들이 배워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가서 섭외를 몇 군데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청소만 시키면 안 되죠. 애들을 케어해 줄 수 있어요.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특별 교육이 있으면 했습니다. 난 출석정지는 여기 지금 출석정지 14일짜리 있는데 출석정지 들어가면서 노는 거리 노는 걸 못 받아도 숙제를 줬어요.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카페에서 성찰로 이렇게 성찰로 연목중학교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얘네들이 15일 정도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학교 안 나오는 걸 처음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유세 떨어. 애들한테 나 학교 안 나간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여기다가 숙제를 준 거예요. 사과하는 법, 사과 솔루션.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는 그냥 집에서 덜렁 14일 있으면 뭐해? 그냥 14일 맹탕 그냥 지내버려. 사과에 대해서 사과의 편지를 써보아라. 피해 학생에게 이와 같은 술집을 찌질이 올림픽이 없습니다. 여기 바탕에 받아뒀으니까 이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여기 지금 받은 거 여기 학교폭력 예방 퀴즈도 이것도 제가 생지부 있으면서 보면은 오시는 손님 유형이 비슷해요. 거의 뭐 삥 뜯는데 애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삥 뜯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빌린다고. 그러니까 매점 앞에서 사람 봐가면서 야 100원만 꿔줄래? 500원만 꿔줄래? 이래요.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전혀 못 받아. 빌렸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예 개념을 심어줍니다. 값을 기약 없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금품갈취라고. 공갈. 요거 몇 년? 그래서 그거를 여기 제가 한 10여 년 생지부 일하면서 단골 손님들의 유형별로 쭉 취지로 한 거예요. 8번 여자친구와 만나는 100일되는 기념일에 선물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후배가 겁을 먹으니 뭘 치는 거야? 나는 어떤지를 치는 거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삼아 휴대폰을 몰래 치마 속을 찍었다. 어느 정도의 번호를 받게 된다. 나는 오토바이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냥 한번 그냥 시동이 걸려서 한 바퀴 돌다가 오다가 재수없이 112에 걸렸어. 이건 죄가 될까? 친구랑 같이 탔어. 특수죠. 특수자가 없으면 더 길어져.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여기 뒤에 해설도 다 있거든요. 그거를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사안이 발생하면 아
길거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추석 정기를 이렇게 방학 숙제를 주고 하니까 정말 징그럽게 애들 말을 안 듣고 다 변하지 않는 애들 있잖아요. 추석 정기 갔다 와서 또 삽을 치네. 출석 정기 또 줘. 근데 이 출석 정기의 매력이 딱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에서 퇴학이 안 되잖아요. 출석 정기의 매력이 애들을 죽여. 어떻게 죽이냐. 심심해서 죽여.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애가 사고를 치면 그냥 손 돌면 여셔서 징계 주시고 징계 주시고 또 주세요. 제가 생기부장하면서 제 일이 엄청 늘었죠. 저는 선도 일주일 시간표 중에 선도위원들이 가장 많이 수업이 비는 날을 아예 선도위원회의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담 갖지 말고 넘기셔야 돼요. 오면 다 처리해야 되겠다. 한 1년을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학교 규율이 좀 잡혀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징계를 전에보다 1.2배를 했어요. 그런데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고 징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역할분담 하시면 참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수업방해 이런 거 이거는 벌점제도 있나요? 수업방해 이런 거는 뭐 바로 교권 침해로 다루셔야 돼요. 애들하고 하지 마시고 그 교권 침해 관련된 조항이 따로 있을 겁니다. 몇 개가 그거는 딱 해서 저는 그것도 또 교실에다 다 붙여놨어요. 다른 것은 뭐 그래도 여지가 있으나 이것에 해당되는 건 일체 용납되지 않는다. 네 가지인가가 있어서 어떤 사이즈로 비포로 출력해서 교실에 딱 붙여놨어요. 이 항목에 저촉되는 경우는 바로 교권사항으로 다루겠다. 그 아이들이. 근데 우리나라 교권사항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맞추시면 이 안경을 제가 역할 때 이 정도 돼요. 우리나라 교권사 랭킹 1위가 아이들 잠잘 때 발생합니다. 힌트. 네, 깨워서. 깨웠더니. 네. 정답입니다. 네, 한번 써보세요. 이 조는 애를 건드려서 애가 시발해. 이게 지금 전국에서 교권사항 랭킹 1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자고 있을 때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또 애들 졸지 않잖아요. 푹 자.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 누가 깨우니까 그냥 거기다 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시네. 난감하게 애가 더 난감해. 그런데 선생님하고 평상시 보가 있고 사이가 괜찮으면 바로 꼬리 내죠. 아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돼. 아 이게 어떻게 이랬단 말이야. 근데 평상시 별로 관계 안 좋아. 그리고 애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러면 대결 국면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선생님도 농자 안 했으면 욕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를 굳이 너희마 입으로 농자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교권사항 자녀네는 흔들어 깨우지 마시오. 흔들어 깨우지 말고 대신에 이런 무기를 사용하시오. 이런 걸 자기
했는데 귀에다 넣었어요. 네. 저희가 얘네들이 웃기는데 귀에다 들려주잖아요. 그럼 자다가 눈을 한글부터 무의식 중에 애들이 고로로 이러면 저는 이런 걸로 안게 깨우 사실은 깨우지도 않아. 왜냐하면 워낙 주무셔서 밤새 이분들이 달리신단 말이야. 게임에 달리신 거. 그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또 만화를 또 애들 또 애들이 그 선생님들께서 날이 갈수록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이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척하는 거예요. 무기력하면 학교에 못 나와야 돼요. 그리고 7교시, 6교시 나온다는 거는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거를 김영숙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레포, 강한 레포는 그 부분인데 어쨌든 애들을 올려보내자. 6교시 나오든 7교시 나오든 보내자. 얘네들 학교 그만둬서 한 집안 폭삭 무너져. 그나마 얘가 학교에 적을 가지고 있었나. 작년 안에 6교시, 7교시 온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밤새 그림을 그려. 그림도 엄청 수준차가 나게 잘 그려서 제 역할은 뭐냐. 내가 페이스북에 그림 올리면 내려받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애를 스타로 만들어. 저는 그 아이가 학교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 뻥끝도 안 해. 다만 달려버릴 때 가르쳐. 방학이 보인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그렇게 키키 웃고 그렇게 해서 종업식 날 안 나왔으면 아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학년 올라와서 잘 살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올 때 학생들은 오해하시는 거죠. 뭔가가 사실은 이분은 반가움을 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체력을 비축했다가 그 피크타임이 다를 뿐이지 그냥 너무 들먹지 마세요. 게다가 4교시 온다. 이건 삶의 의욕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 수행평가를 이제 좀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월요일이라서 제가 이 지금 이 안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이것도 다 어디 가면 다 있어. 다 있어요. 근데 취급하는 데가 있고 취급하지 않는 데가 있으니까 다이소 온라인 가서 안경 검색하시면 이거는 슬픈 아이, 이건 기쁜 아이. 그 역할극 할 때도 앞에 나와 이런 게 있어주면 애들 태도가 확 달라져요. 써보고 싶어서 이 유인하는 전지. 아이들 역할극 할 때 교과서에 영어 같은 거는 AB 역할 하잖아요. 안경을 한 골라. 야 여기서 누이가 기분 좋겠니 나쁘겠니 골라라. 그렇게 신경 쓰고. 그리고 찍어가지고 올려주면 이게 훌륭한 학습 콘텐츠가 돼요. 애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데 그게 공부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제 샘플을 과제를 이렇게 수행 과제를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너가 잘하는 뭔가 장기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옛날 같으면 단어를 뭐 열 번 써와라 빽빽이 감지 그러지 말아. 그게 애들을 잡아 재미없게 만들어. 얘는 단어 표현해라고 그러는데 공용 단어에서
여기다 단어를 숨겼어요. 여기 그럼 어떤 단어 보여요? 철자. 이 보고 이 이를 보신 선생님은 시각 지능이 높은 거예요. 못 찾는 분께서 그분들은 시각 지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그 애들들은 이 E X T I N C T 뭐 시도사가 물리에서 T를 I O N extinction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 공룡이라는 단어 단원의 핵심 단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저는 그 팔아보시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 이거를 교실에다가 이렇게 단어나 수업할 때 4차 시, 6차 시 할 때 이걸 칠판에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실에만 들어오면 한 번씩 맞춰보는 이 X 다 사이 계신지 이 X, T, I, N, C, T 그 애는 이 단어를 다 외웁니다. 수행평가를 아까 몸이 열이 나는 특히 또 시끄러운 반 애들 있죠? 시끄러운 반 애들은 아까 그런 우리 없는 이런 거 강의한다고 어차피 무슨 귀신보따리지 우리 형님 귀신보따리 저 근데 애들은 저런 게 있을 때 수업 참여하면 되고 좀 가끔 투자 저거 다 천 원, 이천 원이야. 오. 그리고 어떤 시각을 시각적인 학습자들에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오페라 하우스. 이게 사진 같죠? 이게 그림이에요. 이렇게 애가 숙제를 하니까 애들이 뿅. 그러니까 바로 1학기 때는 이런 숙제를 이건 2대가 아니에요. 이게 수행 5점짜리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섬세하게 준비해요. 이렇게 끼 많은 아이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수행평가를 저는 수행평가 기준이 없어. 애들이 제안을 해도 돼.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잘하는데 애들이 제안을 오케이. 그럼 그거 가지고 해봐. 5점짜리인데 이렇게 이 미술 숙제면 이게 한 50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해. 왜? 잘난 척할 기회가 아이들 저는 그냥 애들이 이런 것도 빌게이츠 단원에서 빌게이츠 미대 가려고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남녀평등 주제에서 육아대들 애 보면서 청소하는 느낌. 얘가 저한테 선생님 저 얘가 미대를 가는데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 영어 선생님들 그 왜 그러냐 영어 선생님 내가 자신의 미술적인 재능을 더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래 가능하지. 저는 이제 수행평가를 이렇게 원본을 보존하든지 아니면 찍어서 보존하거든요. 이건 다 했는데 뭐. 1학기 중간고사 수행에서 이렇게 했고 2학기 중간고사 수행에서 이렇게 했고 2학기 주말에 이렇게 했다. 단원 남녀평등 가면서 단원의 주제를 한 방에 명쾌하게 표현하였다. 쭉 써주고 맨 마지막에 한 줄 딱.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예의, 성실성으로 보아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정작 딱 한 줄이야. 그런데 어떤 추천서보다 강력한 거야. 왜? 나머지 99%가 팩트로 차이잖아. 뭐 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 애들이 추천서 이렇게 이런 걸 첫날 보여줘. 선생님은 추천서 써주는 박사. 추천서를 원하면 기여하라. 그래서 애들이 스타가 나와. 어떤 식으로든 스타가 나옵니다. 그 몸이
정말 시끄러운 애들들은 몸이 뜨거운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되는 애들. 시끄럽다 그러면 대명사처럼 떠오르는 어떤 애들이 있으신가요? 시끄러운 애들, 각 반에 제일 시끄러운 애들에게 역할을 주면 좋은데 어떤 역할을 주면 좋을까? 저는 각 반마다 제일 시끄러운 애를 컴퓨터 앞에 앉혀요. 대부분 이 ADHD들이 게임 중독을 각 달고 살아요. 우울증 달고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우스에 손을 딱 얹어놓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심리적으로 작동해요. 그 역할을 줘요. 그리고 지금 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람직한 뭔가 할 때마다 건빵을 한 개씩 내리고. 그러니까요. 그 반의 내 팀 1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로 가르쳐가면서 소문을 이걸 가지고 어디 가? 그 다음 세컨드, 서드가 안 되어있잖아. 거기 가까이 가서 오늘 책을 넘겨주는 거예요. 책을 넘겨주고 오늘 그러면 얘들아 싸울 일이 없으셔. 원, 투, 쓰리 잘못.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들에게 수행평가로 이 지혜를 주는 건데 여기에 요거는 이제 그 끼있는 애들 교과서를 소리내어 읽기를 시키다가 영어에서 교과서 말고도 발음 유창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건 팝송이거든요. 불광에도 팝송 노래 잘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이 숙제를 통해서 스타가 되어버리는 거죠. 팝송. 저희 초보 중에도 팝송을 거의 가수 수준으로 부르는 애가 있어가지고 전교생이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사실은 축제 때만 반짝 빛을 받았는데 그 영어 숙제를 팝송으로 팝송 부르기를 내니까 애가 스타가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와서 선생님 예, 팝송을 좋아하긴 하는데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래서 립싱크는 안 될까요? 립싱크? 헐. 처음에 저도 좀 당황스럽죠. 영어와 팝을, 영어와 립싱크가 무슨 관계냐. 이게 어쨌든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며칠 뒤에 이걸 다 넣었어요. 수화자 나가면 이렇게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한 반에 ADHD를 여섯 명 모아놓는 거예요.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에. 근데 이렇게 입신 글을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한 거예요. 처음 보시면 아마 제가 립싱크라고 했으니까 립싱크라고 하셨지. 얼마나 연습? 그 제가 구글에다 올려주고 제가 막 파워 블로거잖아. 삼지사방 링크를 거니까 구글이 구글은 조회수 많을 수 막 되는 게 올라가야 돼. 검색이 한때 전국 7위까지 올라가. 립싱크 전국 7위.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복도에서 전난다마. 제가 조폭 두목에 90도 갖고.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정말 한 놈이 말하면 꼭 한마디씩 꼭 껴가지고 여섯 놈이 다 말을 하던 놈들이셨는데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조용히 하라 많이 필요 없어. 내가 수업 딱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아 조용히들 해야지 얘네들 세게 생기죠 인상들이. 수업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다만 이분들은 그 몸이 열린 분들은 귀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수업 들어가서 애들이 막 그 막 떠들고 정말 지랄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몸부림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방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했지만 학습지를 풀면 나와서 두 개씩 먹어라. 그건 뭐냐? 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그 학습 활동이 끝났다는 걸 머리에다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했던 거죠. 이분 이반은 여전히 수업이 본문 이렇게 본문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멍때겨 귀가 막 귀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밤마다 수업이 다 나야 돼. 아예 이반은 본문 수업을 최소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은 목표 최대 7분. 애들이 그러는 거야. 7분 정도면 당연히 그게 좋지. 본문 한쪽을 7분 만에 딱 끝내. 듣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하는데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대신에 요거 하고 나서 애들한테 소리내어 읽기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원어민 수준으로 원어민과 같은 속도로만 읽으면 점수 주겠다. 수행 1점 그분들이 유별나게 이제 실판을 보면서 이렇게 큰 글씨를 봐가면서 읽기 시키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세워요 쭉 줄더라고. 그리고 먼저 읽은 애가 한 단어를 지우고 들어가 읽기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 뒤에 있는 애는 빈칸이 한 열 몇 개쯤 있는 채로 읽어야 돼. 그런다. 오 한 단어 지울 때마다 긴장하고 있어요. 이 반은 유별나게 다른 반은 한 50% 60% 서 있어. 이 반은 다 서 있어. 한 20, 30% 서 있어. 그럼 저는 뭐만 해? 시간 보면서 땡 치기만 해. 땡. 30초 됐다. 땡 치면 다시 저 화면 지우는 거야. 땡 치면, 으아악! 또 그 즐거워. 그 다시 가서 서. 그 반은 저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된 거야. 수업을 안 하니까. 7분이면 다 하니까. 근데 애들이 두 분이라고 해서 머리 짧은 애하고 곱슬 두 녀석이 교과실에서 수업하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서 나가면서 저 지네 둘이 야 오늘 공부 좀 하지 않느냐? 애들 귀를 의심해서 나는 가르친 게 없는데 애들 배웠다고 하니 아 이게 배움 중심 수업인가? 그래서 그 반은 날로 먹었는데 그 반 애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앞으로 이 떠드는 것 속에 이런 아이들이 열정이 있어요. 얘네들 몸이 뜨거워. 체온 재보세요. 38도 나와. 37도? 몸이 뜨거운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아이들의 뭔가 활동에, 요즘 거꾸로 교실에서 별거 다 하거든요.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어느 반 또 그런 반은 또 그것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가다가 다리 부러진 거예요. 그럴 정도의 그런 다양한 스타일. 그동안은 교사들이 워낙 청각한 숫자입니다. 선생님들은 귀로만 들어도 다 이해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애들은 귀가 막힌 애들이 교실에 30%예요. 그 아이들이 드릴로 귀를 뚫지 마시고 열린 몸, 열린 시각 이걸 이용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원래 퇴근 시간을 사소하려고 했는데 퇴근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하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수행평가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니네들 you tell me, 네가 제안해. 네가 교과서를 분양을 해줘요. 각반의 1번은 몇 종, 중간고사 범위 여기 몇 종 주는데 만약에 너희가 제안을 해도 돼. 수행평가는 학교 단위 협동학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마감날까지 내면 다 완전 기준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온갖 이런 것도 이걸 몇 점도 그러니까 마감날까지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 그러니까 시기가 붙지도 않고 무엇보다 애들이 아 학교가 재밌고 숙제가 재밌는 질문. 질문 카톡으로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